네? 후련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제가 너무 삐를 받아서 안무를 까먹고 딴 데 갔다 왔어요. 진짜 솔직히 몰랐거든요. 저는 그게 김성각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가 해서 살짝 공연할 때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뒤에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. 저희 아빠 이름이. 되게 감격 먹었어요. 감격 받았어요. 감사합니다. 너무 즐거웠어요. 긴장 안 하면 되니지. 바퀴 됐어. 바퀴 됐어. 남 위에 맴맴거리는 애니지. 아, 랩 진짜 머리가 아프다. 머리가 외우기가. 음악 방송 다 떨리네. 아, 그 너무 웃기지 말고. 아? 자, 무대 올라가겠습니다. 완전 폭동을 일으키죠.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싶은 거야. 딱 하루만. 정말 연예인 김현중이라는 식당 아줌마가 계란말이를 주셨어. 그럼. 근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. 배가 부른데 아, 또 먹어야 되는 거야. 항상 생각해. 내가 하루만 내가 아니었더라면. 고맙긴 한데 하루만 좀 덜 고마워하고 싶어. 그리고 딱 그 랩을 하고 다시 고맙게 살고 싶은 거야. 본인이 진짜 느끼는 네. 마음이잖아. 그냥 뭔가 네.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. 네. 와. 긴장 안 하면 데미지. 느낌 있는데 이거? 영광을 받으세요. 인초를 보내서. 끼아까까라는 그냥 있는데 그거를 좀 끼아까가 뭐예요? 그냥 저를 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요. 끼아까까. 김현중은 없다. 김현중은 없다. 김현중은 없다. 김현중은 없다.